안녕하세요, 아르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킥창에 와가지고 또 뭘 해야 되나 아이들 둘러보고 나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아리아나 이파리 떼논 아이들이에요. 제가 예전에 그 엄마 입에서 엄마 수영이 미어가지고 수영 잡아주는 거, 그리고 또 입장 차이가 많이 나서 입장 떼어놓은 거,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아리아나 이파리를 많이 떼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이 아이들이 눈을 뜨고 뿌리가 나면 삽목판 한바탕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던져놓은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한 달 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, 얹추.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눈을 뜨고 뿌리가 다 많이 나왔더라고요. 100% 나온 건 아니지만,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이상은 그냥 방치를 해둘 수가 없어서 삽목판 하나에다가 이 아이들을 박으려고 합니다. 이 아이들을 박아서 이제 계속 키우는 거죠. 입꼬지에는 뭐 물론 여러 종류가 있죠. 이파리를 바로 떼가지고 심는 방법, 또 뭐 일주일 있다가 물 주는 방법, 또 퓨리라이트에다가 박았다가 뿌리가 나면 옮겨 심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, 저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봤었거든요, 예전에. 상토에다도 그냥 심어보고 등등.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퓨리라이트에다가 이파리를 박았다가 옮기는 방법이 제일 뿌리가 빨리 났어요. 퓨리라이트에서 뿌리가 나면 상토로 옮기는 거.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요즘에는 제가 많은 아이 이파리를 많이 떼서 할 때는 이렇게 눈이 뜨고 뿌리가 나면 아이들을 옮겨 심는 방법으로 하고요. 또 아이들 따라 성향 따라 그냥 엄마 입에다가 엄마 있는 곳이죠, 엄마 옆에다가 그냥 입 떼서 박아놨다가 눈 뜨면은 옮기는 방법, 또 그런 방법으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하지 않고요, 그때그때 방법으로 조금 바꿔서 하는데, 아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눈이 뜨고 뿌리가 나서 삽목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이 아이들을 다 심는다고 해서 다 눈을 뜨고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. 죽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엄마 자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. 그러나 아예 입꼬지를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몇 아이라도 살면은 또 그게 보람되더라고요, 저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이들을 삽목판에다가 제가 쓰는 용토에다가 상토 비율만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다 박을 거예요. 박은 다음에 바로 저는 물을 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한 달 반 정도는 굶었기 썼기 때문에 제가 물을 흠뻑 줄 거고요. 물을 흠뻑 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애들이 분명 바로 나와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면서 방그늘에서 키울 겁니다. 물론 입꼬지 아이들이 이 성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성향을 알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방그늘에서 키워서 엄마 같은 예쁜 아이를 한번 또 여러 아이를 만들어서 모둠으로 한번 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아로마는 또 자리 없다 없다 하면서 또 이렇게 빈자리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놓고 이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. 뭐 조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요 라는 생각으로 하고, 또 이런 게 키우는 재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로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쁜 아리아나 또 눈 뜨는 아이들 중간중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